릴 포티는 어때? 릴 포티. 요즘 외국 래퍼들 다 릴 붙이잖아요. 릴. 릴보, 릴 베이비, 릴 웨인. 예, 그게 이제 뭐 작다, 뭐 젊다 이런 거를 뜻하는 슬랭이니까. 아, 나 몰랐어, 진짜. 그 리틀의 릴이에요, 리틀의 릴. 나 영보다 너 괜찮은 것 같아. 릴 포티. 나와 있었어. 릴 포티가 뭐야? 아, 넉살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직접. 넉살이 영포티 말고 영 영을 대체할 단어로 릴을 해서 릴 포티로 바꿔라. 릴이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뭐 리틀 이런 거 있잖아. 릴보이 뭐 이런 거 있잖아. 힙합에서 릴이 약간 리틀이야? 리틀의 릴 웨인이 리틀 웨인이야? 네. 그래서 어? 난 마음에 든다. 아, 마음에 든다고? 마음에 드는 별명은 원래 안 부르는 게 불문율이잖아. 마음에 드는 별명 뭐야? 자기가 릴포티래. 릴포티가 뭐야? 아, 영포티 싫어. 아니 뭐 아니, 영포티가 딱 좋지 않아요? 영포티가 딱이지. 아, 싫어요. 아, 릴포티는 그냥 뜻도 뭣도 없잖아요. 리틀이야 리틀. 아, 그러니까 티를, 아,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 영포티라는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릴포티로 리얼 포티. 별명의 생명은 웃겨야지만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에 웃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웃길 생명은 본인이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별명의 생명은 아니, 본인이 이름, 싫어해야 되거든. 이름이 재미없는 이름이 이미 있는데 왜 굳이 재미없는 걸 또 하나 만들어? 누가 뭐, 멋있는 이름을 누가 붙여줘? 그렇지. 별명에 대한 이해가 그냥 없는 것 같은데요. 영포티 너무 좋다. 영포티 그래. 릴포티로 본인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아니, 너무나 영포티의 세계관에. 아, 영포티가 너무 영포티는 뜻이 너무 보이잖아. 나 너무 싫어. 근데 릴포티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차라리 그게 낫지. 8 1이니까 80 80? 80이니까 호민형보다 나이 많아. 풍영하고 두 살밖에 차이 안 나. 직박여가고 두 살 차이네? 어, 그러네? 몰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포티는 유일합니다. 그 카테고리에서. 더 웃긴 거 보죠. 슈카 형하고 한 살 차이. 아, 진짜요? 슈카 형이 슈카 78이잖아. 빠른 친구예요, 빠른 친구. 풍월 형님은 몇 살이에요? 82요. 어, 진짜 어리네. 저랑 한 살 어려. 한 살 차이. 저보다 한 살 많아. 누나랑은 두 살 어리지. 원량 형이 두 살 어리지. 김도, 도형. 도형도 두 살 어리지. 8이니까. 아, 그분이 8이야? 응. 스트리머 네임, 영포티 스트리머 네임으로 괜찮은데요? 벌써 있지 않을까? 아이, 그만해. 야, 검색해봐. 트위치에 영포티 있나. 또 하라면 또 해. 있나. 안 할지. 이모를 쓰는 건 어때요? 이모. 좀 약간 좀 친근하게. 이모? 베텐 이모. 트위치 그 스트리밍. 아, 스트리밍. 네, 네. 스트리밍 그걸로. 왜냐면 좀 이게 80에서 81, 82, 83은 좀 약간 좀 삼촌 느낌이 있어요. 저도 좀 삼촌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무리로 가면 이모 싫어. 이모 싫어? 응, 누나가 좋은 거 같아. 누나가? 그럼 절대 누나라고 안 불러주지. 그럼 어려운데 좀. 캐릭터 잡기가 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숙모 어때? 숙모. 외숙모. 외숙모. 베텐 숙모. 베텐 외숙모. 베텐 중간에 결혼 소식이 없어, 그죠? 왜 소식이 없을까요? 소식이 하나도 없지? 이모 언제 하냐고. 아, 이모 숙, 하지 마. 숙모예요. 아, 숙모 하지 마. 아니, 생각해보니까 숙모는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이모다야. 숙모. 고모, 고모. 숙모는 결혼했네. 후숙모. 후숙모. 아, 왜 저래. 후숙모.
후는 무금이야. 아, 후는 무금으로 그냥 숙모 가자. 어, 괄호치고 후 숙모. 제일 지금까지 별명 중에 제일 싫어하는 별명. 그러니까 지금 타격감이 가장 큰 거 보니까 숙모가 당첨인 것 같아. 지금 어질어질하세요 지금. 어질어질. 너무 싫어. 아 싫은 거 심지어, 하지 마. 좋아하는 거 해. 심지어 눈가도 촉촉해졌어. 눈가 눈을 막 비벼 갑자기. 아까까지 안 비볐는데. 조망구에 괜찮은 거 같은데. 조망구도 별로 불러주고 싶지는 않은데. 영포티로 가시죠 그냥. 영포티가 영포티랑 숙모 중에 골라. 영포티로 싸게 먹으시죠. 그냥 리포티 정도면 괜찮잖아.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아직 덜 맞았네.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아직 정신 못 차. 자 가겠습니다. 뭐야 잠깐 우리 어디 하고 있었지? 하나 있어. 하나 하고 노래 틀은 거야? 자, 가겠습니다.